다람냥이다람. 사랑하는 우리 트리들, 오늘도 놀러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오늘 해볼 것은 빠밤, 물에 젖지 않는 아쿠아 클레이 입니다 자, 이게 아쿠아도라는 건데, 오, 여기 보면은 Never dries out, 절대 마르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인가? 보면 이렇게 슬라임처럼 늘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몰드처럼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이렇게 물에 뜨기도 한대. 완전 신기하다. 이거 한번 뜯어볼게. 샥! 설명서! Step 1! 아하, 아하, 으흠, 야, 아하, 오케이, 으흠, 잘 모르겠다. 자, 일단은 샥! 이거 해줘야지. 요새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꼴록꼴록 튀어나온 것만 보면 약간 파비처럼 이렇게 요거 해줘야 된다고, 요거. 어우, 귀 아파. 소리가 엄청 짱짱하구만. 자, 근데 이거 너무 조금씩 넣어놓은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너무 조금인데?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막 퐁신퐁신하지 않고 엄청 쫄깃쫄깃하다. 오, 슬라임 같아. 약간 껌슬라임 그런 느낌? 살짝 클라우드의 느낌도 있어. 그치? 근데 향이 엄청 달달한 뭔가 달콤한 사탕 같은 냄새가 나. 쫙쫙. 완전 클라우드인데? 신기하다. 막 부들부들하고 이러질 않았는데, 뭐지? 이거 너무 오래돼서 마른 건가 싶을 정도의 그런 느낌이야. 근데 늘어나긴 정말 잘 늘어나. 신기한데? 근데 여기 느낌 좋아. 쫙 늘리고 난 다음에 여기 만지면 진짜 폭신폭신. 솜사탕, 솜사탕. 와. 폭신폭신해. 쫙. 보들보들. 냥냥냥냥냥냥냥. 자, 끝! 물을 콸콸콸콸. 얘가 물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해. 오, 물방울이 겉에서 맴도는데? 오, 신기해. 이것 봐. 하나도 안 젖어. 오, 물이 그냥 톡톡 떨어져. 물방울에 맺혀서 털면 톡톡 떨어져. 오, 신기하다. 이거를 인어공주 몰드에다가 이거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는데? 아니, 분명히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 일단 물에 넣어봅시다. 오, 물에 둥둥 뜬다. 짬방짬방짬방짬방짬방짬방짬방. 야, 신기하네. 물에 가라앉지도 않고 물에 젖지도 않아. 이거 심지어 봐봐, 이렇게 막 물에서 가지고 놀다가 짜면 이렇게 물이 짜져. 이렇게 빨래 이렇게 짜듯이 이렇게 비트면은 물이 나온다는 거. 오, 신기하다. 여기서 물이 막 나오지. 이야, 물속에서 쫙 짜잔. 그래서 짜면은 또 물이 쭉 나오고. 오, 신기해. 쫙. 뽀송뽀송해. 이렇게 물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자, 그러면 이 젖지 않는 클레이들을 클리어에 한번 섞어보도록 할게. 먼저 물을 좀 짜줘야겠다. 좀 전까지 물에서 가지고 놀아가지고 쫙쫙쫙 섞어보겠습니다. 오, 신기하게 슬라임이랑은 또 좀 잘 섞이는 것 같은데? 색감이 너무 예쁘다. 와, 완전 껌 슬라임. 근데 약간 조금 쫀쫀한 껌 슬라임이 됐어. 이게 사실은 슬라임이랑 잘 안 섞이거나 아니면은 막 슬라임이 녹아버리거나 그럴 줄 알았거든? 근데 의외로 궁합이 좋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게 반죽을 하면 할수록, 플레잉을 하면 할수록 조금씩 조금씩 더 부드러워져. 처음에는 힘을 많이 줘야 얘네들이 이렇게 막 늘어나는데 지금 엄청 부드럽게 잘 늘어나. 엄청 부드럽다. 냐냐냐냐냐냐냐냥. 차차. 자, 오늘은 물에 젖지 않는 클레이를 가지고 놀아봤는데 진짜 너무너무 신기했어. 과연 과학기술의 발달이란 정말 대단하구만. 자, 그럼 오랜만에 탐방탐방 물장난으로 너무 시원했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하는 트리들은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람 설정까지. 다음에 또 놀러와. 안녕. 뾰르르르르렁. 와, 이거 진짜 너무 부드럽다. 쭉. 느낌 너무 좋아. 진짜 가면 갈수록 부드러워지네. 신기하다. 이거를 물에 한번 넣어볼까? 그러면 여기 젖네? 바로 물을 흡수하는데? 와, 완전 다 녹겠다. 첨벙첨벙첨벙첨벙. 그만해야지. 다 녹겠다.